자, 그러면 오늘 증시의 각을 또 빨리 재야죠. 증시 각도기 네. 곽상준 부지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IRP는 신한금투와 신한금융투자 증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죠, 진짜? 네, 주말 요즘 뭐 예전 2, 3월에 비하면 천국 같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러나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국 시장은 상당히 혼돈스러웠어요. 네. 네, 여러모로 혼돈스럽고 게다가 물론 이제 저희 한국 입장에서는 금요일 날 일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더 혼돈스러운 상황들이 지금 오고 있는 게 요즘에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여러 가지 혼돈인데 첫 번째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 올라갔죠. 백신. 네, 백신에 대한 모더나에 대한 거는 올라갔어요. 그 누구죠? 파우치 소장께서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 희망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데이터를 밝히지는 않았었다고 뭐라고 했습니다만 네. 데이터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여기까지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제 재개가 이루어지고 나니 뭐 지난주 금요일 날도 이미 체크가 됐습니다만 확진자가 다시 늘어날랑 말랑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이제 뭐 주말에는 다시 줄어든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좀 헷갈리는 뉴스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홍콩 문제예요. 그렇죠. 네, 홍콩이 5%씩 빠지고 이러면 한국 못 견딥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오히려 한국 입장에서는 훨씬 커요. 네, 이게 어떻게 풀릴지 잘 모르겠어요. 홍콩이 계속 급나가면 ELS도 문제죠. 저게. 항생 지수가 많이 편입이 돼 있거든. 네, HSCEI 지수가 많이 편입돼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지난 주말에는 부동산 쪽이 많이 빠졌습니다. 홍콩 그 주가 지수에서는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국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게다가 또 한국의 주식들 중에서는 고점 낸 기업들이 참 많아요. 그 예를 들어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 그 부품 소재 쪽에서 고점이 굉장히 많이 52조 고점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바이오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면 조금 흔들릴 수 있는 안 그래도 한번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와서 네. 좋지는 않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장관은 뭐라고 했냐면 이번 그 중국 그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중국 인민회의 대표회의에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국가보안법 도입 제안을 규탄한다. 이 형편없는 제안을 제거하라라고 얘기했고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네. 중국이 홍콩 보안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미국은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며 홍콩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국에 대해 우리는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콩은 이미 다 아시다시피 내정 간섭이다 그리고 곧 보복할 것이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중국이 네 중국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난타전이죠. 뭐 여기서는 하웨이를 잡을지 몰라도 실제로 매출 기준으로 따지면 미국이 더 손해예요. 제가 보기엔 애플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판매를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네 이러면 훨씬 매출 기준 총액 기준으로는 미국이 더 손해인데 과연 이것들이 어떻게 될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지난 주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시켜줬던 것은 이미 아시다시피 리커트랑 총리가 1단계 무역합의 이행을 미국과 협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괜찮았고요. 그다음 코로나 관련해서는 이제 막 트럼프 대통령 골프도 치면서 교회 같은 거 문 열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늘어나는 거 아니야 불안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은행 이야기들 한번 몇 가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투표권은 없지만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뭐냐면 지금 인플레이션 찾아보기 어렵다 뭐 당연한 얘기 했고요. 그리고 페드는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보스턴 연은 총재는 2주 안으로 기업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페드는 2분기 중에 레포 운영을 축소할 것이다 라는 뉴스도 레포 운영을 축소할 것이다. 네, 이건 뭐 우리 오 팀장이 밑장 빼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 대로 운영을 축소할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은 이번에 그 7일짜리 레포 금리를 10bp 내려서 1.4%로 7일짜리 레포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재정 수준 목표치를 GDP의 -3.6으로 잡았습니다. 전년도에 2.8이었어 마이너스.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한 1조 위안 정도 돈을 더 풀겠다는 얘기예요. 재정에서. 그래서 뭐 그 전체 그다음 또 ECB도 올해 말까지 1200억 유로의 QE를 추가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것들이 이제 통화 완화도 하고 다 좋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식시장이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건 미국의 대표 주식들은 고점까지 찍은 것이고 네. 한국의 바이오 주식이라든가 반도체 주식들에서도 고점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개중에서 업황이 좋았기 때문에. 개중에서 업황이 좋았던 것은 당연히 더 많이 가는 거죠. 그리고 성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장성이 있는 쪽으로 돈이 더 들어간 게 지금의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안 올라간 놈들이 올라가려면 경제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대감으로 조금 올랐는데 아직도 불안불안하고 현재 보니까 뭐
추운 날만 있는 게 아니고 추운 날하고 더운 날하고 상관없이 다 퍼지고 있는 상황이니 이거 그 중간에 뭐 없어졌다 나중에 다시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가는 분위기다. 이러니까 쉽게 그 경기에 대한 확신을 잘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브라질 지금 난리잖아요. 네, 맞아요. 네. 2위, 3위 하고 있어요. 네. 아, 저 확신자.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관련 주식들이 쭉 치고 나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경기 상황, 경기 관련 주들이 못 치고 나가니까 성장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성장이 되어는 쪽으로 자금이 몰려서 그쪽에 쏠림이 나와서 섹터별로 확 올라가는 주식과 안이 올라가는 주식이 섞여 있는데 문제는 섹터별로 올라가는 주식이 오름폭이 좀 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오르는 쪽만 보면 과열 친구가 있어요. 쉬질 않아요. 계속 가. 계속 가. 장대 양봉을 계속 뽑고 쭉쭉 네. 뽑으면서 가요. 이거는 조심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심해요. 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투자 방법에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금을 보유 잘하는 것도 굉장히 큰 실력이라는 사실. 현금 보유를 잘하는 것도 실력이다. 네, 정말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데 사고 싶은 게 막 올라가는 네. 게 눈에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데 그때 그걸 참고 주머니에 현금을 딱 넣어놓고 참아야 돼?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 우리 지난 2, 3월 달에 충분히 경험했지만 현금 보유자가 그때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보유가 꼭 나쁜 건 아니다. 기회 손실이 있는 거긴 하지만 기회가 다음 기회를 위해서 지금 당장 약간의 손실을 보는 거는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말씀. 더 큰 기회를 위해서. 네네, 네, 쉽습니다. 그리고 굴착 장비, 그 미국의 베이커 휴즈 굴착 장비가 237개로 나왔어요. 이전에 258개. 그것도 굉장히 낮아진 거라고 했고, 과거 우리 작년도에 방송 초반할 때 제 기억으로 817개까지 찍었던 거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237개로 줄었으니까 계속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그 지표 한번 살펴보시고 미국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그 S&P 500은 0.24%가 떨어져서 2,955를 기록했고 네. 다우는 0.04% 소폭 빠졌습니다. 나스닥은 0.43% 상승을 했고요. 러셀 2000도 0.3%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만 보면 그렇게 뭐 썩 나쁜 것 같진 않아 보여요. 미국 시장 마무리가. 네. 독일은 강보합, 영국, 프랑스 약보합, 유로스탁 50도 강보합. 이것도 뭐 그냥 쏘쏘합니다. 근데 한국 입장에서 이거 좀 이상한데라고 시작되는 부분이 네. 이제 달러 강세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거죠. 달러 강세가 다시 99.80이에요. 잘 파죽지세로 잘 약세로 가가지고 99 깨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유로 1.1 이상 가는 거 아니야? 고점 뚫는 거 아니야? 했는데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네. 달러 지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보다 0.38% 정도 가격이 올라서 99.8이고요. 그다음 유로 달러는 오히려 0.5%나 빠지면서 1.090입니다. 달러엔 107.63으로 별 큰 변동 없어요. 엔화는 요즘 그냥 가만히 있어요. 진짜 변동이 굉장히 적고 네. 달러 위안이 7.147이에요. 이게 문제죠. 한국 입장에서는. 달러 위안이. 네, 네. 오늘 아침 어떤 분께서는 뭐 지금 우리가 그 뭐 국채 많이 발행을 해서 이제 원화가 약세가 돼서 무슨 브라질이나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약해진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계속 봤지 않습니까? 원화는 위안화의 연동입니다. 위안화의 연동인데 지금 위안화가 지금 홍콩 사태 이후로 상당히 약세가 갔거든요. 네. 이거는 원화도 약세를 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 문제가 생겨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외국인들은 매도할 수 있었는데 지난주에 보여줬죠. 매도 이제 줄어든 것 같았잖아요. 주초까지만. 야, 그래서 이제 드디어 수급의 변화가 생기느냐. 수급의 변화면 이제 대대적인 변화인데 아 좋겠다라고 했는데 한 5천억 정도 팔았어요. 금요일에? 예. 5천억 정도 팔아서. 역시나 한국이 이런 위기에 그대로 아직까지 완벽하게 회복이 되지 않았고 노출돼 있다는 거 보여줬고요. 그래서 위안화 움직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안화가 약세이냐 이 부분이 다른 무엇보다도 원화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거 우리가 계속 확인해 왔는데 이번에 또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미국 그 국채들 보면 10년물은 2.3bp 떨어졌고 30년물은 2.7bp 떨어지면서 강세, 예, 채권 강세. 보여주었습니다. 금리 인하 하락은 채권 강세다.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말씀드리고요. WTI는 1.5%가 빠져서 33.41. 금값은 0.74%가 상승해서 1734. 구리는 1.6% 빠졌고 상하이 1.8% 하락. 항셍이 무려 5.5% 하락했고 브라질 보베스파는 1% 빠졌는데 네.
브라질 헤하라가 드디어 고점에서 조금 내려오는데 이게 일시적일지 어떨지 좀 봐야 되겠어요. 굉장히 약세였어요. 최고의 약세였거든요. 네네네. 거기서 약간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주들 상황들 보면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0.6% 올랐고 나스닥 바이오는 0.8% 올랐고 애플 0.6 상승, 아마존 0.4 하락, 그리고 구글 0.4 상승, 페이스북은 1.5% 올랐고요. 네. AMD 0.9 상승, 마이크로테크놀로지 0.6% 하락. 그리고 이렇게 좀 뒤섞였는데요. 뭐 대체적으로 뭐 무난했던 흐름들이었다. 뭐 엄청 나쁘거나 방향성이 있지 않았고 알리바바가 5.8% 빠졌습니다. 알리바바 실적이 안 좋아졌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아무래도 홍콩하고 저렇게 싸우면 좋을 건 없겠죠.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주식 중에서는 좀 눈에 띄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유독 더 잘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우리 곽두기님 지난 주말에 조금 반응을 한 거예요 이미. 그렇습니까? 네네. 지난 주말에 좀 녹였어요. 네. 한국 시장이 지난 주말에 대대적으로 빠지는 분위기였거든요 장중에. 네. 네.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어디서 왔지 이랬는데 결국 홍콩에서 온 왔다.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로. 네. 우리 곽 부장님 보내드리고요. 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